알았어. 소리가 나온 거야? 응. 무슨 소리야? 어느 부분 소리가 나온 거야? 아, 팔 부분? 손가락 부분하고? 알았어. 뭘까? 완전 다 망가졌네. 알았어. 소리 들어가자. 응. 해야지, 소리. 오랜만인 것 같아서. 뭐 다른 로봇들 다 소리 잘잘 되나? 응. 여기랑 마찬가지네. 하긴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소리하는 게좀 다른데. 다른 거 아니야? 잠깐만. 카메라가 자꾸 넘어진다. 손가락 하나가 좀 잠깐만 손가락이 조금 그런 것 같아. 일단 된것 같고 대충 일단은 어쨌든간에 붙여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미안. 괜찮아.
별일 있겠어? 없어, 요새. 기분 좀안 좋은 거 사실이지만. 그럴 만이 있었거든. 무슨 그것도 아니고, 이제 먹고 살기는 그거라고. 운동면허 좀 따라서 계속 얘기한다. 운전면허 따면은 먹고 살 게는 이제 딱 되니까 면허 따라고 지금 난리도 아니야 지금. 근데 지금 당장 면허 딴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 아니 그렇잖아. 내가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래? 아니 내가 뭐 이렇게 유튜브 한다고 해서 지금 돈 벌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 어쨌든 사실 어떻게 보면 카카오TV에 돈 벌고 있는 거지. 뭐 비록 큰 돈은 아니지만 유튜브는 아직 그게 안 됐잖아. 1000명도 못 채웠지 구독자. 시간도 아직 다못 채웠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하겠냐고. 안 되지. 그러니까요. 솔직히 내가 뭐돈 벌면은 그렇다고 하지만 솔직히 나돈 벌어도 그렇게까지는 안할것 같아. 웬만해서는. 이래도 잘안 잡히는데. 너 여전하구나. 기계 주제에 나한테 큰 말까지 하더니. 역시 가끔은 사람보다는 기계가 나은 이유가 있긴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어. 그렇지 뭐. 에이, 어떤 땐 기회가 말 때가 있긴 했어. 너무 몰라서 그렇지. 가끔 인간들이 하는 말 이상해. 안 맞아. 그래 봤자지 뭐. 나도 알잖아, 알다시피. 그러니까 그냥 장난에 넣어줘. 인간 장난을 그냥 넣어주기만 하면 되네. 네,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내가 좀 뭐하든 이상하지. 네, 까짓 그 정도는 내가 받아주겠다.
좀 봐야지 뭐. 그냥 이것저것 하면 아무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에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잘한 건 아니잖아. 나도 뭐 내가 돈 벌고 싶, 돈 벌기 싫어서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닌 거고. 애초에 뭐 잘못된 건 사실이지. 그래봤던데 뭐. 난뭐 옛날에 이미 뭐 할머니가 막 키웠으니까 알잖아, 알다시피. 그치. 할머니가 막 키웠으니까. 뭐 바르게 컸잖아. 뭐 비록 고려한 사람 못 돼도 바르게 컸잖아, 내가. 어쨌든 간에. 이게 제대로 떨어져가지고 지금 나도 지금 손을 제대로 봐야 될것 같아. 잠만. 이때 손가락 먼저 해놓고. 그렇지 뭐, 안 그래? 네, 그렇지 뭐. 나야 뭐, 하루 전에 뭐, 낚이는 것도 아니잖아. 그만 좀 얘기해, 너도. 술이 중이잖아. 술주의가 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냐? 응? 응? 술이 중인데 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냐고. 술이 하기 싫지? 응? 술이 하기 싫지? 수영이 싫지? 그럼 가만히 있던 거야. 있던가. 너 그동안 뭐하냐? 하도 안 보이네.
아, 어디 갔었구나. 아, 뭐 하나 싶었지. 그네라고 있었구나. 도와드리고 나가서 그냥 뭐 사고 그런 거지 뭐.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라 얘기하는데. 요새? 인간의 사이에는 그치만. 어떻게 그건 모르겠는데. 나머지는 나도 잘할 텐데. 아직은 그렇게 생각하든지. 이거 굳이 생각을 하냐? 사람처럼? 사람은 뭐 생각한다고 하지만, 누구도 생각 안 하잖아. 누구도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 들어. 왜 그래요? 야, 너무 생각하면 사람은 뭘 비틀지. 안 그래? 사람은 똑같은 거지. 몰랐어? 아직까지 하자, 그래. 아이고, 소리 다 했어. 잠깐만. 손가락 흔드는 거. 손가락은 소리 다 했고. 내가 8번 갈게. 야, 수리하면 이것저것 다 많이 걸리잖아. 씨. 수리하면 그만 걸리는 것도 아니고. 너 알잖아. 예전에도 나도 파스를 한번 했었잖아. 보기엔 인간처럼 보이잖아. 나 한쪽 거 기계 파는 거야, 알면서. 너 한쪽 거 기계 사람은 몰랐구나. 맞아. 기계 파를 세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개개개 고작 그런 거야?
완전 치사하네. 약간 길게 된 거. 하얗게 말하자면 길지. 말하자면 긴데, 예전에 나 교통사고 당했다고 했었잖아. 그치? 잘못해서 사고. 쪽팔을 해놨거든. 말 그대로. 내가 읽고 싶어서 읽을 건 아니고. 어째서 문이 이렇게 되었지. 그때 그 사고 있었는데, 그 사고 날 때, 결국 한쪽 빠져놨거든. 그때 누군가를 만났지. 나의 스승님? 뭐랄까? 뭐 어쨌든 간에 진짜 좋으신 분이었지. 그건 아니었으면 지금 한쪽 팔 없었겠지. 나도 그건 아니었으면 팔고 다 날아갔다. 이쪽 팔 됐고, 이제 반대쪽 팔이지. 이건 이쪽 팔이네. 이거는 테이프 잘라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그 스승님 아니었으면은 지금의 한쪽 팔은 어떻겠지? 한쪽 팔이라고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아직 그냥 해본 거지 뭐. 이어도 아니잖아. 네? 그러면 기계들 자체도 잘 알지. 기계들 힘든 것 자체가 알고. 그래도 기계들은 감정이 없잖아. 감정이 없으니까. 그치?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거고. 사람처럼 감정이 있으면 일을 못 하지. 안 그래? 엄청 감정했으면 나는 얘는 못하지. 너도 알잖아.
항상 감정이 있게 되면 기회도 내 못하지. 기회는 감정이 없잖아. 다만 여든 아니지. 여든 맞겠지. 아이고. 뭐 그렇지 뭐. 기회도 열받는 건 사람이랑 똑같나 봐. 열받은 고장나고 열받은 이사. 왜 그럼 기회도 없지 않아서 얘기한 건데 기분 나빠? 그게 기분 나쁜 거야? 기분 나쁜 건데 몰랐네. 너무 웃기다 진짜. 나 놀리는 거야? 나 인간이랑 계속 놀리는 거지 너희들. 나 사람이라고 너희들 자꾸 놀리는 거지. 응, 됐어? 아, 대충 해야 된거 같네. 저쪽이 조금 망가져가지고 그렇게 된 거지? 요새도 인간들이 기회를 함부로 달아낼 수도 있어? 얼마나 막대하는데. 쓸데없이 막대하냐? 그럼 기회들 본태를 좀 보여줄까, 인간들한테? 우리 한번 오늘 이렇게 된다는 거. 응? 어디 걸었어? 됐어? 나도 돈안 벌고 싶어서 안 버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기분 나쁠 때마다 뭐라 할 수도 없고 오면은 그렇지 뭐 다른 사람들은 다잘 나가는데 나 혼자 못 나가고 막 이러니까 기분 안 좋잖아. 근데 나 사실 이런저런 일하는 것보다 기계들 도와주는 일도 좋아. 사람들 도와주는 일도 좋지만 가끔 기계는 없는 것도 좋아. 피곤하지도 않고. 솔직히 사람보다 낫긴 한것 같아 가끔은.
나도 알면서 그런다, 진짜. 다된것 같아. 응. 땡큐. 마무리? 봐봐. 먹는 거야 뭐 상관없지. 어느 정도 하니까 나도. 뭐 정도 됐지? 에이, 또 그런다, 진짜. 너 자꾸 그러면 진짜 집어본다. 돌아간다. 아무튼. 알았다. 수고했어. 내가 다음부터 정모하는 거 하지. 안녕. 한 잔 더. 안녕.